안녕하십니까. 한국 테니스를 사랑하신 전국의 테니스 여러분. 이곳은 제57회 바볼라 전국 남녀 중고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강원도 양구 테니스 파크 실내 코트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중복인데요. 여자 고등부 단식 결승 경기를 보내드렸고요. 남자 고등부 단식 준결승 경기를 한번 바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남자 고등부 단식 준결승 경기 두 번째 경기, 서울고등학교의 주태환, 전국고등학교 김민석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한국 중고 테니스연맹 윤기만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준결승인데요. 서울고등학교 주태환 선수는 1학년이고 김민석 전국고 선수는 3학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자 128명 중에 지금 4명이 올라온 가운데 이 선수들이 그렇지. 4강 안에 들었는데요. 예, 지금 뭐 전에 중계해드린 그 김정효, 김동환, 지금 보고 있는 주태환, 김민석. 김민석 선수는 지금 랭킹이 101이거든요. 네. 101인데, 아마, 지도하는 문명률 선생님도, 어제 보니까 굉장히 또 경기 끝난 다음에 또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아, 네. 있더라고요. 근데, 관계자가 볼 때는, 좀 의외 선수, 아, 복병. 복병이 올라왔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진화되는 과정에서 게임을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선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김민석 선수. 아. 보니까 게임도 차분하게 해주고, 또 게임 내용이 충실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이 있고. 단식 4강 올라왔으니까 이제 대학 진학하는 데는 그렇지요. 티켓을 따놓은 거죠? 그렇지요. 네. 뭐, 주태환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자기 잘한 몸을 선수죠. 해왔던 선수다 보니까, 근데 주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웨이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또 왜소한 체격을 네.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선수가 좀더 발전하려면은 공을 다루는 기술은 굉장히 좋아요. 네. 좀더 강한 면을 강조하려면은 좀더 그런 면에다가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드린 순간, 김민석 선수가 첫 게임을 해서 1대0으로 리드하고 있고요. 주태환 선수 서브 게임 때 러브 서리를 만들었습니다. 주태환 선수가 좀 플레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면이 있어요. 네. 1학년이 3학년 만나면 경기 이겨냈지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 힘없지요. 않지 않습니까? 러브 서리죠. 김민석 선수 입장에서는 주태환의 서비스가 강한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게임 김정효, 김동환 선수보다는 리턴이 좀 쉬울 거예요. 네. 그런 부담은 좀 덜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러포리. 아웃이죠. 네, 1540. 전국고등학교는 학교에 웨이트 트레이닝장, 테니스 코트도 풍부하고요. 잘 교장 돼 선생님이 있어요? 굉장히 테니스에 열정이 예, 많으세요. 잘돼 있죠. 한때 전국을 제패를 여러 번 했었죠. 그렇죠. 거기에도 또 원조가 있죠. 네. 나영석 나영석. 교장. 예, 네, 지금 이제 포지션 중학교 교장님인데, 교장선생님으로 예, 하시죠. 나영석 처음에 부임하셔가지고 전국의 테니스 붐을 일으켰지요. 1540 주태환 선수 서브. 아웃이죠? 네. 게임. 김민석 선수가 2대0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선수 프로필을 적는데 이번 대회 목표가 뭐예요? 하니까는 결승 진출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2대0이면은 조금 아직은 끝까지 좀더 그렇죠. 좀 봐야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주태환 선수 스타일로 봐서는 뭐 강한 서비스를 고수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본인의 서비스를 브레이크 당한 부분은 모르겠어요. 결과 나와 보여야 네. 되지만은 초반이지만은 조금 뭐 이렇게 네. 불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안고 출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서브는 김민석 선수는 홍현초등학교, 마포중학교, 경기도 전국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거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6학년 때 테니스를 좀 시작했다고 늦게 그래요? 시작을 했네. 네. 15 러브. 근데 양 선수의 스타일을 보면은 그 강하게 치는 뭐 그런 선수는 둘다 아니거든요. 네. 뭐 테크닉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인데 테크니션 선수들이 저러한 평범 에러가 되면은 더 이상 풀어갈 만한 마땅한 기술이 아, 없거든요. 기교.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뭐 기교가 참 좋다 그러는 선수가 남자부 따지면 홍성찬 선수 같은 네. 경우 지금은 은퇴한 조민혁 선수. 네, 에러가 없죠. 에러가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상대방이 질릴 정도로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주태환 선수도 마찬가지. 그런 스타일로 가려면은 에러, 평범 에러는 허용하면 안 되죠. 지금 김민성 선수, 서틸 러브. 의외의 선수가 결승에 오르고 하면 지도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겠어요. 보람도 있고 굉장히 또 자신감도 있죠. 네, 한 번도 입상을 못 조련을 했다고 하는데. 해가지고 선수를 만들어낸 거니까 네. 예,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근데 그게 보통에서 그렇게는 운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한 그렇죠. 번 정도는 모르지만은 네. 김민석 선수가 118도로 해서 4강까지 왔다는 자체는 그 훈련 과정이 뭐좀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전에 보여줬던 랑고보 첫 번째 준결승 경기보다는 여실히 보여요. 파워면에서 떨어지는 건 보이거든요. 네. 보이는 건. 근데 이 선수의 스타일이, 파워보다는 기술로, 경기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 유심히 볼 게, 평범한 에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웃이죠. 네. 또 어티얼이 됐습니다. 유태현 선수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1학년에 고등부 전국대회 4강 올라왔다. 이거 굉장히 또 실력을 그럼요. 인정받을 수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도 주태환 있고요. 선수는 뭐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제도권에 올라왔던 선수거든요. 네네. 뭐 8강, 4강 계속 문을 두드린 선수다 보니까.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워에 대해 밀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계는 올 텐데, 네.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좀더 강력한 스트로크라든가 아니면은 에러 없는, 네. 확실하게 디펜스를 해주는 네. 그러한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번 대회 단식 우승, 단체전 우승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장업에 출전을 오래 하고 싶다 그러고요. 그렇죠. 장업에 뭐 16강에 네. 들어야만 또 신청이 되는 거니까. 아, 김민서 선수 플레이 좋았습니다. 40-30. 장업의 그 대회도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 확산을 해가지고 경기가 못 열리면은 올해 2000명이 네, 올해도 그렇죠. 이쪽 작년처럼 또 이쪽 장호 양구에서 양구에서 할수 있는 그런 또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양구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래 대회를 잘했지요. 치렀거든요. 원로들도 많이 와서 그렇죠. 관전하시고요. 네네. 듀스, 추태현 선수 요 게임을 잘 브레이크하면은 또 그렇죠. 팽팽하게 갈수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양구는 오면 오를수록 아 이건 스포츠 도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테니스 경기가 한 21, 22 경기 네. 정도 유치를 해가서 시합을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테니스에 참 고맙다고 또 그렇죠. 개인적이죠. 이렇게 네. 또 초등부터 실업 대학까지 다 해주니까. 아, 외결 놓쳤을까요? 그랬을까요? 나갔다는 판단을 하고 아마 네네.
그래도 처리를 해야죠. 그럼요. 네. 어드밴티지 김민석. 김민석 선수 플레이를 초반에 보면 좀 착실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착실한 뭐 특별하게 무슨 막 강한 뭐 스트로크라든가 서비스란 그런 건 없지만은 게임 내용이 기복이 없이 네. 착실하게 간다고 그런 건볼 수가 있고요. 아, 어드밴티지 김민석. 폴트 판정이 예, 났죠? 폴트가 예. 네, 김민석 선수 서비스 게임 지켜서 3대 0으로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주태현 선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브레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초반 저는 뭐 관전을 할때 3대 0까지는 좀 예상 빗나간 그런 스코어라고 보는데 네. 주태현 선수가 뭐 1학년이지만은 뭐 주니어에서 1학년 3학년 큰좀 차이는 있지만은 네. 요즘은 그런 게 옛날처럼 차이가 없거든요. 네. 없는데 뭐 어제 저녁에 양구에서 저녁에 식사하는데 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참이 테니스 선수들이 많아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테니스 선수들도 양구가 코로나 그 확진자가 없으니까 우선 좀 안심이 되고 네. 선수들도 아마 지금 웬만한 그 중소도시에서는 시합을 조금 유치를 안 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지역민들의 그런 반발 때문에 특히 수도권 오는 선수들 자꾸 좀 꺼리는 꺼리고 있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 중고위에서 아마 이 시합 때문에 뭐 코로나 검사도 다 피해 받고 네. 또 발열 검사도 충분히 하고 뭐 거리두기도 하고 경기장 출입도 제한을 하면서 지금 뭐 완벽하게 시합을 올해 상반기에 한 번도 못한 대회는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없는 네, 걸로 알고 굉장히 있습니다. 테니스 입장에서는 좀 고맙고 행복하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지요. 네. 아웃, 아웃이죠. 네. 주태현 선수 플레이가 굉장히 착실하고 아주 그 기복이 없는 네. 선수거든요. 이 선수 스타일이 오늘 조금 서두르는 것도 네. 보이고 급한 것도 보이고 에러도 평소보다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예, 또 볼트죠? 러브 썰이. 개개인 선수마다 경기 당일날의 컨디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선수들이 이 경기만 하고 마를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계속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라우스로 네, 판정이 15, 됐죠. 30. 세이브로 심판은 판정을 하네요. 그치요, 네, 세이브로 선수 입장에서는 예. 좀안 풀릴 때는 빨리 공이 나갔으면 그렇죠. 좋겠다. 상대 공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고요. 네. 러브 40. 우선 서비스가 안 들어가니까 주태환 선수 그 다음 플레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할게 없는 할게 거죠. 없는 거 해볼 게 없는 거지요. 네. 상대방한테 뭐큰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 서브부터 안 들어가니까 네. 게임 4대 0. 김민석 선수 4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플레이가 착실한데요.
그렇죠. 착실한 반면에 뭐 그렇게 완벽하게 강한 거는 좀안 보이거든요. 예, 그런 건좀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의외로 좀 지태환 선수의 초반 경기에 에러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본인이야 학년도 저학년이고 그렇게 부담 가지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잃을 게 없다. 난 그렇대요. 언더독이다 그렇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플레이하면 되는데, 되는데요. 아웃이죠. 아웃이고요. 지금 다섯 번째 게임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주태환 선수가 해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브면 서브, 포핸드, 백핸드, 예. 뭐 길게도 줬다, 짧게 줬다 할수 있는 지금 게. 본인이 먼저 에러를 해버리니까 랠리가 다섯 개가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김민 선수 입장에서는 편하게 시합을 할 수가 있죠. 크게 데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에러를 해주니까. 또 그죠? 나갔죠. 서리러브. 서브를 놓고 있는 김민석 선수는 현재 전국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2003년생입니다. 그리고 서울 홍현초등학교 마포중학교에서 운동을 하다 경기도 전국고등학교에서 지금 테니스부에 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성적을 내는 거다라고 하는데 4강까지 왔으니까 성적을 그럼요. 냈죠. 그럼요. 이 선수는 좀 절실한 거예요. 김민석 선수는 내가 절박하고요. 절박하고 절실함이 있으니까 지금 경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을 쉽게 나가질 않네요. 계속 랠리를 해주네요. 네. 백핸드가 특기라고 하는데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아웃이죠? 손님 실수라는 말도 그럼요. 있는데요. 테니스를 쉽게 하는 방법, 득점하는 방법도 그런 거죠. 4T 러브가 돼서 김민석 선수 디펜스 잘해서 4대 0 앞선 가운데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선수를 좋아한다고 하고요. 외국 선수는 도미니크 팀 선수를 김민석 선수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6학년 때 시작하면 왜 늦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테니스는 막 급진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그볼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1년, 2년, 3년, 4년 차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패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하면 이게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이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기 교육하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게임이죠? 5대 0으로 김민석 선수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선수도 좀 안심을 하고 그럼요. 문병열 감독도 좀 안심을 할것 그럴 수도 같습니다.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 남자부 경기는 끝나야 끝나고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 내용 과정,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글쎄요, 이게 반전되기가 쉽겠냐, 이렇게 좀 미리 예상을 해보는데 뭐 공은 뭐 둥그니까 결과는 두고 봐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뭐 주태현 선수 아직 어린 선수고 커가는 과정인데 좀더 게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좀 짜임새 있게 경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취재하다 보면 선수들한테 경기 끝나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뭘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인터뷰 질문을 하면은 지더라도 나는 다음에 이걸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얘기하고요. 권순우 선수 경우도 투어의 상위 랭커들하고 많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바라기는 좀 메달을 하나 따졌으면 좋겠다 좋죠. 생각합니다. 아마 권순우 선수 입장에서도 아마 올림픽이 좀 여건은 안 좋지만은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인데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많은 그렇죠. 선수가 탑 랭커가 또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지역에서 가까운 하고요. 지역이고 시차 적응도 시차 할 필요도 없고요. 없고 음식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기후 조건은 안 좋지만은 경기 하기는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또좀 걸리는 게또 하나 있잖아요. 병역 문제. 병역에다가 있기 병역 문제. 때문에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권순우 선수 입장에서도 앞으로 좀 투어 생활하는데 훨씬
큰 짐은 덜고, 스폰서들이 관심이 많을 것 예, 같습니다. 좀 뛸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그, 본인의 그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절실함을 담아서, 뭐, 좋은 성적을 좀 네. 기대를 해봅니다. 절박한 예. 것만큼 좋은 후원자가 없군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이 직전대 메이저 대회에서 너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네, 5대0, 0대5로 뒤진 가운데 서울고등학교 주태환 선수 서브, 첫 서브 나갔습니다. 아, 더블 폴트가 또 나왔죠? 지금 토스가 보면은 그 토스의 지점이 많이 흔들려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임팩트가 될 수가 없지요. 네. 저런 부분도 선수가 훈련할 때좀 토스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서브 네. 연습에 가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넣거든요. 그게 현장에서 나오거든요, 경기할 때. 아웃. 아웃이네. 네, 피팅 아웃. 아, 더블 폴트. 말씀하신 대로 토스가 안정적이지 드디어, 않으니까 네. 세컨드 안정적으로 안 들어가고 더블 폴트가 또 첫 번째 이어졌습니다. 서비스의 토스 지점하고, 세컨드 서비스 지점이 많이 틀려지니까. 네. 15-30. 0대5로 뒤진 가운데 주태환 선수 서브 놓고 있습니다. 김민선 선수는 베이스라인 뒤에 많이 물러나 그래, 나가 있어요. 있지요. 네. 폴트고요. 지금 3개 연속 홀트가 나왔고요. 네, T존에 네, 좋습니다. 서티홀. 지금 마음을 많이 비우고 나서 스트로크를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이 주태는 굉장히 그 끈적인 선수거든요. 네. 제가 이 선수를 한 3년 하는 쪽 봐왔는데, 굉장히 끈적이고, 게임 내용이 착실한 선수인데, 오늘 이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것 네. 같아요. 뭐 컨디션이 좀안될 수도 있는데.
아, 주태현 선수가 1대 5에서 15-4를 만들었습니다. 김민섭 선수 서브 게임인데요. 좀 끈질김을 좀 보이려나요? 그렇습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낮은 주태환의 플레이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잘 받다 보니까 상대가 또 압박을 받네요. 그러니 네. 에러가 나오죠. 게임 4대 2대 5대2가 5가 됐죠. 네, 예. 2대 5, 5대2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태환 선수 써보니까 뭐잘 지키면 5대 그럼요. 3. 그렇죠. 그럼 거의 비슷해진다고 예. 볼수 있죠. 근데 그전 게임보다 지금 진행되는 경기 내용 굉장히 좋네요. 네. 착실하고 플레이도 좋고요. 조코비치 선수가 프랑스 오픈 때두 세트를 내주고 나머지 세 세트를 딸때뭐 화장실에서 내는 한국의 세계 챔피언인데 좀 정신 차리자 해서 3세트부터 또 만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조코비치 같은 선수는 장착이 돼 있잖아요. 네, 기본 모든 게다돼 베이스가 다돼 있죠. 있기 네, 때문에 돼 있죠. 가능하지. 어쨌든 주편 선수 입장에서 5대0에서 따라가기 쉬운 스코어는 아니거든요. 쉽진 네. 않거든요. 왜냐면 상대하는 뭐 김민혁 선수가 뭐 강력한 그런 칼라는 없지만은 꾸준함으로 에러를 안 해주고 하기 네. 때문에 5대0 스코어는 쉬운 건 아닌데, 일단 뭐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 전에 주탄의 플레이보다는 지금 이렇게 나아지고 많이 있는, 나아졌다 예, 그게 말씀이시죠?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네. 않나 생각이 이번 듭니다. 대회 16번 시드로 해서 128명 중에 지금 4강 안에 들었고요. 김민석 선수보다 먼저 코트에 나와서 또 볼을 만져요. 그렇죠. 네.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개인전 단복식 단체전이다 보니까 어깨에 무리도 많이 가는 시기죠, 지금쯤은. 그럴 수가 충분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본부에서 이거를 단체전을 하는 날은 뭐 이렇게 개인전을 좀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네.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랠리가 많아졌습니다. 네. 네, 길어졌습니다. 이제 김민석 선수가 좀 힘들어지죠. 에러를 안 해주니까 네. 주태환 선수가 그럼 본인이 좀 포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못 만들면 이제 다시는 말리는 수가 있거든요. 네. 베이스라인 길어서 김민서 선수 포인트를 땄습니다. 러브 15. 남자 주니어부 준결승에서 상대방의 에러로 이길 생각하면 큰 오산이거든요. 본인의 자기가 그런 해결해야 된다 해결을 할 말씀이시죠? 부분은 분명히 네. 있어야 올라갈 수가 있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네. 세이브로 이제 폴로 주탄 선수는 서비스가 폴인 줄 네. 알았는데 최현은 서비스는 세이브고 들어갔다. 예. 김민서 선수 리턴도 그걸로 좀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한것 같아요. 사실은 판정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볼을 그럼요, 처리해야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해야죠. 본인이 먼저 폴이라고 그럼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요. 롭소리가 된것 같은데요. 네. 핀으로 돼 있네. 더블포트죠. 조금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데 또또 또 서브가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겠네요.
디포티 네. 베이스라인에 살짝 묻혀서 잘 그렇죠. 네트 대시 잘했고요. 근데 발리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태환 선수 30-40. 디어스 이번에는 네트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입장에서 듀스 포인트에서 누가 게임을 가져오냐 그렇죠.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6대 2로 가냐, 5대 3으로 가느냐. 그렇죠. 더블 폴트죠? 아, 중요할 때또 더블 볼트가 폴트를 나오네. 했네요. 네, 어드밴티지 김민서. 더블 폴트로 게임을 내줬습니다. 6대 2가 됐습니다. 김민석 선수 리드한 가운데 자기 서브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좋은 기회는 놓쳤어요. 네. 네, 본인의 서비스 게임인데 더군다나 지수에서 두번 연속으로 더블 폴트가 나온다는 거는 글쎄요, 저로서 좀 이해하기가 네. 좀 쉽지 좀 않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 되면 지도하는 선생님은 굉장히 화가 나죠. 네. 네, 좀더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네. 텐데. 리턴도, 네. 서브 포인트로 돼서, 15 러브. 이렇게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면 좀 꾸중을 듣겠네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무관심이 오히려 제일 무관심이. 무서운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글쎄. 예전에 지도하실 때나 선수하실 때. 뭐 그때는 뭐 그런 게또 있는데 뭐. 선수가 코트에선 최선을 다해 주는 게 그럼요. 기본이죠. 보기도 네. 보는 것도 안 좋고요.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선수인데. 지금 중요한 시작이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경기를 하다 보면은 지고 이기고는 뭐 비일비재한 건데 과정이 또 중요한 네. 거니까요. 보리럽.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게임의 과정이 좋았는데 또 네. 갑자기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들어와서 경기 내용이 또안 좋아지거든요. 게임 7대2가 됐습니다. 주태현 선수 약간 경기를 좀 어렵다라는 포기하는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서 느낌. 좀 안타깝습니다. 선수는 상대방한테 자기 표정을 읽히면 안 되거든요. 네.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걸 보이는 건안 좋은 건데, 절대 고개 숙이지 말라고 그럼요, 합니다. 예. 경기 들어 코트에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그럼요. 자리에 앉아서도 좀 당당하게 앉아 그럼요. 있어야지만이 뭐더 자신감도 불어나고 상대방에게도 약한 모습 안 보일 그럼요. 수 있고요. 네. 김민석 선수 참 차분합니다. 이게 네. 브레이크 타임도 계속 충분히 쓰고요. 수건 갖고 나가면서 이제 생각도 하고요. 7대 2의 주태한 서브다 하면은 한번 여기서 마무리를 김민석 선수 하고 싶을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이 경기의 지금 중점은 주편의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지금 볼 때는 10번째 게임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과정으로 봐서는 뭐 김민석 선수의 뭐 게임 내용보다도 주태환 선수의 마음가짐이 이 승패에 큰 결국 축이 아닐까. 주태환을 상대하는 거 지금 주태환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더블 풀트가 또 나왔네요. 로우 15. 네. 사실 모든 경기를 좀 박진감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중계방송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주니어 선수들이라 어떻게 그럼요.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좀 더, 아, 글쎄요. 네, 좀, 더블 폴트 두개 나와서 러브 서리가 됐죠. 네트 스트립 상단에 네 개를 맞춰서, 네. 네, 이 경기 끝나는 대로 2번 코트 남자 중등부 단식 8강전. 전일중학교의 조세혁 선수와 안동중학교 서정원 선수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트 경기가 2대, 3대2로 팽팽한데요. 굉장히 좀 박진감 있게 가고 있습니다. 네, 결승을 김민서 선수 진출하느냐 마느냐. 아, 네. 이것으로써 남자 고등부 단식 준결승 전국국 김민석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서울고 주태현 선수를 8대2로 이겼습니다. 경기 요약 좀 한번 글쎄요, 해주시죠. 저희들은 좋은 경기를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네.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뭐, 주태현 선수님은 컨디션 문제 같거든요. 네. 제가 봤던 주태현 선수, 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건데, 조금 더, 경기의 승패 떠나서라도 선수는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김민석 선수는 자기가 올해 목표가 입상하는 거 목표라고 그랬는데, 네. 보니까 결승. 크게 뭐 특별한 게뭐 이렇게 강함은 없지만 그래도 네. 꾸준함, 그다음에 착실한 플레이가 결승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2번 코트에선 남자 중등부 단식 8강전 전일중학교 조세혁 선수, 안동중학교 서정훈 선수의 경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2 상황인데요. 4대 2가 됐군요. 조세혁 선수가 지금 4대 1을 리드하는 서정훈 선수, 안동전 서정훈 선수가 서브권을 갖고 서리 러브입니다. 오늘 중등부 경기는 처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